세트 전지우 선수의 맹활약이 나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의 신구 뭐 에이스 간의 맞대결이 또 3세트에 펼쳐지게 됐어요. 네, 대선배와의 대결을 펼치게 된 하야시 선수인데, 초크루 선수의 성공으로 지금 출발을 합니다. 저 빨간 공을 완벽하게 보내놨고요. 예. 초클루 선수가 이번 시즌 앞선 두 경기에서 단식 경기는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단식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그 경기 승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차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샤시 선수는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두 세트 다 내줬죠. 예. 하샤시가 두 세트를 내줬던 게 모두 5세트였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3세트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클루의 뱅크샷시도 완벽합니다. 3뱅크 득점. 점수 3대 0. 코너를 최대한, 네. 그것도 많은 회전량으로 돌려내야 지금처럼 우선은 시스템상으로는 없는 길이에요. 예. 네. 최대한 맥시멈 회전으로 뽑아내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공두 개가 또 모여 있는데요. 네. 단쿠션에서부터 출발하는 플러스 뱅크샷. 아하. 아, 네. 참 선수들이 정말 뭐 이번 팀 리그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공 하나 맞추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와 테이블 컨디션이 좀 많이 차이나게 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감안을 하고 시도했는데도 짧은 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정도 오차를 내는 선수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자, 하샤시 선수의 공격입니다. 단식에서 2패가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을 두꺼운 두께로 처리를 했고요. 네, 아, 네. 득점으로 시작합니다. 하이원 리조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샤이 선수를 계속해서 단식에 지금 내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하샤이 선수에게 지금 네,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라인업 지금 구성이고 어떻게든지 1승을 좀 만들어내면서 저 빠르게 지금 팀 리그에 적응을 할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의 경기를 펼칠 수 있게끔 5세트 계속 배치를 했었고요. 네. 오늘 경기 또 3세트. 그만큼 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구성인 것 같아요. 팀에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단식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3대1로 앞서고 있는 초클루입니다. 바로 원뱅크인데요. 네, 좋아요. 뱅크샷 두 네. 개째. 점수 5대1. 늘 그렇듯 또 아내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살짝, 네, 중심 아래쪽에서, 또 많이 끌리지 않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잘 만들어냈습니다. 참 아내가 뭐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항상 경기를 같이 하는 모습. 예. 굉장히 표정이 밝죠. 그렇죠. 네. 초클루의 득점 행진이 이어집니다. 5 쿠션 완벽하게 득점이 되고 방공 배치까지 뭐 연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예. 보여준 득점이 됐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고요. 사실 하나카데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팀원이 7명이 아니라 이제 8명인 느낌으로 항상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는 네. 떨리기 득점까지. 점수는 7대 1. 초코르 선수 자신감이 붙었어요. 예. 지난 시즌 그 우승 당시에
마지막 뱅크샷 득점이 뭐 계속해서 요즘에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초코르 선수가 정말 이 팀닉에 적응을 완벽하게 해줬고. 자, 또한번 쿠션 쪽을 먼저 봅니다. 투뱅크인데. 자, 걸렸는데. 아, 힘이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모자라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두꺼운 두께로 이 빨간 공의 왼쪽으로 진행을 시킨 게 아니고, 지금보다 확실히 더 분리가 잘 되는, 예. 오른쪽이죠?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짧은 각을 한번 노려봤던. 오히려 두꺼운 두께 맞으니까 지금처럼 밀려 들어가는 뭐 득점도 가능했습니다. 오, 되돌리는 샷을 시도했는데, 예.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하샤시가 공타 기록하면서 여전히 7대 1. 뭐 초크루 선수 경기력이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팀원들 저 응원하는데 좀 집중을 해줘야죠. 그래도 예. 자, 뒤쪽으로도 네, 5 쿠션으로 득점 성공. 공타 없이 굉장히 높은 득점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선수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경기가 잘 되는 날도 있고 흐름이란 게 항상 뭐 존재하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잘될때 근데 좀 성적으로 이어져야 확실하게 이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하는 건데 참 초크로 선수 최근 경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 지금 뒤돌리기는 그렇죠. 좀 끌림이 많이 만들어졌네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공타 없이 8득점을 기록하는 초클루입니다. 7점을 앞서 있고요. 하얀 공 비껴치기인데 얇게 시도하고 오 그런데 좀 길어 보이는 라인이 네. 뭔가 두께를 맞출 때 회전이 좀 빠진 듯한 예. 진행이었고, 지금보다 뭐더 얇은 두께 시도를 했더라면, 선수 입장에서 두께 맞는 순간 딱 순식간에 아래 차일 수도 있었는데, 회전을 조금 빼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아질까봐. 초클루는 다시 한번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뒤쪽에 있는 빨간 공을 맞추는. 네. 초클루가 10대 1로 앞서갑니다. 뱅크샷 3개째. 사실 이렇게 뱅크샷 패치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맞춰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선수들이 이 PBA의 경기 방식. 쿠션 먼저 치는 뱅크샷에서는 2점제. 사실 좀 지금 뭐 시즌이 여섯 번째 시즌이긴 하지만 아직도 뱅크샷에 사실 두려움을 많은 선수들이 안고 있는데 참 초크루 선수 오늘 너무 잘하고 있고 횡단도 네, 초클루 득점 행진 이어갑니다. 11대 1. 이 정도 경기력이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카드가 뭐 지난 시즌 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정말 그 모습들이 예.
역시나 이 팀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강팀다운 그리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저력이었고 그렇죠. 연속 4득점으로 12대 1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해외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던 팀이었습니다. 예. 초크루 선수, 뭐 사카야했고 거기에 네. 응우연 선수의 활약도 네. 상당히 좋았고요. 응우연과 응우연 선수까지. 자, 힘을 빼주고 저 짧아지는 구간이 이번에도 와. 득점 성공 13대 1. 타이런을 기록하면서 3세트 승리까지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좀 그렇죠, 배치가 쉽지 않게 노란 공이 너무나 가까이 지금 있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있어 보이는데 오, 여기서도 뱅크샷 시도네요. 자, 돌았어요. 네. 자, 초클루 세트를 끝냅니다. 어마어마한 득점. 아, 지금은 회전도 뺀 상태에서 원뱅크 넣어치기였던 것 같은데. 예. 아, 기가 막히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4이닝 만에 15점을 채워넣는 초클루입니다.